제가 뭐 당선된 날 우리 주민분들께 그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18년 만에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사실 기뻤습니다. 근데 이 송파 구민들께서를 지지해 주신 게 이제 우리 송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, 그것이 이제 표심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좀 느꼈고요.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 이런 것들을 임기 내내 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경선까지 포함해서 세번 낙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승리를 한 거죠.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하면서 어떤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소중함도 많이 배웠고 또 겸손함도 배웠고.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제 뭐 구청장이나 또 막중한 자리를 이제 제가 수행하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20여 년간의 공직 생활과 또 7년간의 어떤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송파구정 이제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. 아마 많은 도움은 될 일이라고 보는데 또 이제 지자체장이라는 게 또, 또 새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적응해서 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. 예. 근데 그 말은 제가 송파 구정에 대한 꿈이 좀 응축돼 있는 건데요. 송파가 뭐 사실 이제 서울의 자치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. 제일 67만, 조만간 70만도 돌파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서 좀 대한민국 기초단체의 어떤 새로운 성공 모델로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좀 있고, 그럼으로써 좀 세계인이 좀 부러워하는 도시, 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송파가 충분한 그런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춘 곳이기 때문에 또 리더가 잘하면, 잘 이끌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, 그것이고 이제 우리 송파 구민들의 또 자긍심도 높이고 또 삶의 질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제 일단 여기 뭐 잠실 운동장일 때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또 우리의 그 잠실 관광 특구랑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좀 이렇게 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송파 구민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뭐 주민 복합 문화 시설이라든지 코리아 아트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탄천 문제가 있어요. 탄천 동축도로를 좀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좀 공원화시켜가지고 두 가지를 잡는 거죠. 이제 그 교통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 문제도 좀 해소하고, 또그 탄천 지역 그 주민 아파트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생활 여건, 주거 여건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지금 성동구치소가 원래는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동구치소가 그 당시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변 분들이 많은 불편함도 감수하셨는데 그 부지도 잘 개발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편익시설 또 주거 여건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재건축, 재개발 문제는 뭐 송파도 지금 뭐 30여 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도 많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, 재건축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요. 근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도 보호해가면서 결국 이제 또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 여건 개선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역시 또 구청장으로서 또 중점을 둬서 잘 해나가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뭐 가락시장 문제도 있어요. 가락시장 현대화사 문제인데 가락시장의 그 원래는 그 옥상 공원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
이제 공원화, 옥상공원화 문제라든지 가락시장 현대사업도 박차를 가해서 차질없이 수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. 신도시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, 뭐 트램이라든지 유래 신사선 다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래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어떤 국민과 주민과 한 약속은 이제 원칙대로 지켜져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유래 그 광역교통대책을 또 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큰 현안이죠. 예. 지자체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권한을 위임해 주신 자리예요. 그래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, 아까 말씀드린 송파 발전, 그에 맞게 제가 그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를 하겠습니다. 모든 방면에서. 좀 지켜봐 주시고, 좀 기다려 주시고, 제가 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, 이렇게. 관대하게 좀 봐주시면 제가 아무튼 잘해서 4년 임기 마무리할 때쯤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